이숙이 겪고 있는 동맥경화는 물론 고혈압, 당뇨, 뇌졸중, 심근경색, 치매 발병 확률까지 상승하게 만드는 이것. 이 모든 질병의 원인인 내 몸속 시한폭탄. 최대 10년이나 우리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그것은 바로 비만. 생활 속 독이 당신을 살찌게 한다. 비만의 주범, 3대 독을 잡아라. 전체 차렷! 선생님께 경례!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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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만의 원인이 뭘까요? 많이 먹으니까. 운동 안 하니까. 네, 그렇죠. 게을르니까. 게을러서. 네. 먹은 것만큼 쓰지 않았기 때문인 거는 맞아요. 근데 우리가 그 이유를 대부분은 그냥 단순히 내가 많이 먹어서 안 움직여서라고만 얘기하는데 단순하게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. 그래요? 많이 먹어도 주변에 보면요.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는 친구 있어요. 맞아요. 그래. 아, 그런 애들은 진짜 얄밉더라. 먹을 거는 네. 내 앞에서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다 먹는데 걔는 별로 안 찌는데 나만 쪄. 양심이 없는 거지. 양심이. 진짜 너무 화가 나요. 오늘 여러분한테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비만의 원인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. 생각지도 못한? 생각지도 못한 원인이 뭘까요? 일단 많이 먹은 게 아니고 적당히 먹는다고 해도요. 내 몸에서 에너지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화흡수된 애들이 대사되지 못한다는 건 계속 몸속에 쌓이고 남는다는 거예요. 찌꺼기! 독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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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소, 찌꺼기 이런 것들이 독소가 남으면 쌓이는구나. 그러면 얘네들이 처음에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아서 생겼는데 얘네들이 더 신진대사가 되지 않도록 막을 거 아니에요. 비만의 악순환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. 오늘은 비단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내 몸속에 있는 독소에 대한 이야기 나눌 거예요. 오케이. 네. 근데 내 몸에 독소가 좀 쌓여있는 것 같으세요? 방귀를 조금 자주 키우는 편인데 그 독소가 배출되는 거 아닐까요? 아, 방귀가 잦아서 독소가 많을 것 같다. 이것도 새로운 이론일 수 있어요. 오늘 일단 전학생 영상으로 비만을 유발하는 독소가 어떤 것인지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. 뭐야? 깜짝이야. 왜? 아유. 아, 바지가 하늘나가. 저거는 누워서 입어야지, 누워서.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지지. 에휴, 못이 맞아야지, 맞아야지. 에휴, 살아, 내 살아. 제발 좀 빠져라, 빠져라. 나가라, 나가라. 사실 어릴 때부터 좀 뭐랄까, 통통과? 아우, 귀여워. 중학교 때 사진이에요. 중학교? 너무 이쁘다. 통통과에서 사실 이렇게 밉지 않게. 그러니까 뭐 비만은 아니었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거의 한 10kg 이상이 이렇게 쪄있는 거예요. 아유, 운동을 해도 정말 1kg도 안 빠졌었어요. 안 빠져. 쉽게 빠지지 않는 살뿐 아니라 건강 역시 고민이라는 전학생 이수. 약 드시는 거? 약을 먹는 혈압약. 혈압약은 매일 지금도 먹어요. 고혈압 있으세요? 네.